그치, 중국. 그 중국이 약간 그런 미스테리가 좀 있죠. 그 중국의 그 영화, 축구 영화 있잖아요. 소림축구. 그 소림축구 2001년에 개봉을 했던 이유가요. 그때 중국이 월드컵 본선을 처음 나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월드컵 본선을 처음 나갔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그거 관련 헌정 영화예요, 소림축구는. 중국이 월드컵 본선 나간 기념. 그렇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대 얘기들을 한번 좀 가볼게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독일이 통일한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을 열었고요. 통일 이후 열린 첫 대회고, 이때 호주가 오세아니아 소속으로 나온 마지막 월드컵이에요. 호주는 독일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AFC로 갈아타요. 그리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특히 오프사이드 논란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독일 월드컵 때부터 오프사이드 규정이 바뀌었어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도 만약에 공을 안 만졌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 공격에. 그러면 오프사이드 판정을 안 줘요. 그렇구요. 그 뭐시냐? 그랬고, 이때 크로아티아하고 호주의 경기에서 노란 카드를 3장이나 먹고 퇴장당한 선수가 있었어요. 네, 기본 틀이에요, 현재. 그러고, 이때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는 16강에 올라갔죠. 근데 16강전에서 전반 종료 직전에 마르코 마테라치가 퇴장을 당해요. 이 마르코 마테라치는 결승전에서 지단한테 그 헤딩 박치기 먹은 그 선수 맞아요. 근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호주가 약간 분위기가 유리한 가운데 연장전으로 갔어요. 근데 갈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후반전 추가 시간 종료를 3초 남겨둔 상황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호주 수비수의 반칙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야. 종료를 3초 남기고. 근데 이게 이탈리아 수비수 닐의 태클에 걸려서 그로소가 넘어진 게 아니고 헐리우드 액션이었던 거예요. 공교롭게 2002년에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지고 경고 누적이 돼버려서 퇴장을 당했던 프란치스코 토티가 그 16강전에 최종 결승골을 넣었죠. 페널티킥으로. 그래서 그때 대회가 끝나고 당시 제프 블래터 피파 회장이 공교롭게 호주를 방문했었는데 호주가 이기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오심으로 공정한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어쨌든 이탈리아는 그때 8강에 올라갔고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징크스를 깨고 우승을 하죠. 승부차기 징크스가 깨져요, 이탈리아가 그때. 이탈리아가 그전까지 90년, 94년, 98년 다 승부차기로 피봤잖아요. 90년 4강전, 94년 결승전, 98년 8강전 다 개피봤잖아요. 하여간. 그리고 스위스는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16강전까지 4경기를 무실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강 진출에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전원 진축의 불명예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조별리그에서 프랑스 0대0 무승부, 토고의 2대0 승리, 대한민국의 2대0 승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로 승부차기 했는데 키커가 모두 실축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8강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최고의 화제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스였어요. 대한민국하고 1대1로 비겨서 하마터면 못 올라갈 뻔했던 프랑스가 3차전에서 토고한테 2대0으로 이겨놓고 16강으로 올라가요. 자, 그다음부터 8강전에서
스페인은 16강에서 이기고 브라질을 8강에서 이겨요. 4강에서 포르투갈을 이겨요. 근데 연장전 결승전 연장전에서 마테라치가 그때 16강전에서 마테라치는 퇴장을 당했지만 8강전 그 징계가 풀리고 다 결승전에 다시 나왔겠죠. 근데 마테라치의 그 심리전을 말려들어서 지단이 박치기를 하죠. 그래서 퇴장을 당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커리어 마지막 경기였다는 거예요. 골 넣고 퇴장당했어요. 거의 뭐 드라마틱한 결승전을 치르고 월드컵 MVP를 따죠. 골든볼 따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추가골 상황 오프사이드 논란 때문에 스위스한테 2대0으로 져서 승점 4점을 기록을 하고도 16강에 못 올라간 유일한 팀이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일 월드컵 성적은 17위에요. 그러면 16강 못 올라간 애들 중에서 승점이 제일 높았어요. 그렇구요. 2010년 남아공 대회. 역대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열린 대회가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동반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어요. 아, 그때 굴절? 하여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때 KBS하고 MBC의 해설진은 이거는 오프사이드다 라고 주장을 했고 SBS의 해설위원이었던 신문선 씨는 이거는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등 진짜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려요. 지금도 약간 논란이 되는 판정인데 근데 이때 신문선 씨가 이건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골 맞다 라고 했다가 SBS에서 높으신 분이 압력을 넣죠. 저기 신문선 씨 조별리그까지만 중계하고 돌아오세요 해가지고 보통 그 월드컵 조별리그는요 그 하루에 최대 4경기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 월드컵 중계진은 최대 4팀이 꾸려져요. 한 방송사에서 최대 4팀이 꾸려지고 조별리그가 끝나면 하루에 2경기씩 밖에 안 열리니까 3진하고 4진은 철수를 하거든요. 3진하고 4진은 철수를 해요. 근데 이 3진 4진에 신문선 씨가 포함돼서 귀국해요. 그리고 신문선 씨는 이후 해설 마이크를 못 잡고 있죠. 하여간 그렇구요. 이때 그 북한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서요 그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두 나라가 모두 월드컵에 나가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때 중동팀들이 모두 본선을 못 나갔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때 AFC로 갈아탄 다음에 처음에 월드컵 참가한 호주가 AFC 소속으로 월드컵에 나갔는데 그 뉴질랜드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뚫고 월드컵 본선은 또 올라와요. 뉴질랜드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때, 뭐, 가나가 첫 출전하고, 가나가 아마 이때 첫 출전이었을 거예요. 2010년.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도 아마 이때 첫 출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알제리가 또 올라오죠. 자. 근데 이제 그 뭐냐 프랑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어떻게 또 한조가 걸렸어요. 그래서 남아공하고 멕시코가 이제 했는데 남아공이 이때 무승부를 거뒀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2010년 앙골라에서 2010년에 그 네이션스컵이 앙골라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이때 토고 대표팀이 피습을 당했고요. 남아공 내부가 아직도 인종 갈등 문제가 있어요. 아파르테이트는 폐지가 됐지만. 근데 치안 문제가 좀 급부상을 했지만 다행히 별탈은 없었고요. 그 뭐냐
그 뭐냐 공인구는 자블라디 남아프리카 공용어 중 하나인 줄루어로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었다고. 근데 자블라니 약간 그 약간 발음이 약간 좀 웃기죠. 그러고요 그 뭐냐 잉글랜드 경기를 28,000장을 파는데 3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해외 팬들이 남아공 그런 치안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주최 측은 경기 당일에 현장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티켓 가격도 그 20달러까지 대폭 하향하는 등그 관중 몰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관중 평균 동원에서 역대 3위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때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비조에 걸렸죠. 그래서 그 분명 잘하는 나라들은 맞는데 약간 한물 간 나라들하고 한조가 됐어요. 그리고 이 남아공 월드컵 비조의 공통점은요, 한 번씩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IMF 그룹이 돼버렸어요, 비조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를 쉽게 이기면서 원정 16강을 갔죠. 그리고 스페인이 그 근데 이제 그동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중한 팀은 반드시 결승을 올라갔었거든요. 빅보는. 근데 이 빅보들이 월드컵 그 결승을 못 올라간 게 이번 남아공 대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첫 우승에 도전하는 나라들끼리 결승을 했죠. 스페인은 그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그 1라운드를 1등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결승 리그에 포함된 것을 처음 이후 그러니까 4강 토너먼트로 올라간 건 처음이었어요. 스페인은 토너먼트로 4강에 올라간 건 처음이었고 네덜란드는 결승만 세 번째였죠. 근데 그 스페인이 우승을 하고 네덜란드는 준우승만 세 번, 진정한 콩라인을 타죠. 스페인이 첫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개최국이 처음으로 1라운드 광탈을 하는 굴욕을 당해요. 여태까지 남아공밖에 없어요. 1라운드에서 탈락한 개최국은. 아, 물론 남아공은 마지막 경기에서 프랑스 상대로 이기기는 해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같이 떨어져요. 물귀신 작전으로. 자,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이 무려 64년 만에 월드컵을 다시 열게 돼요. 근데 그 마라카나의 비극을 줬던 우루과이도 이때 월드컵을 같이 진출을 하죠. 근데 그 조편성이 일단은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디펜딩 챔피언이 그 네덜란드가 아니 준우승 네덜란드가 톱시드에서 잘려버렸어요. 피파랭킹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디펜딩 챔피언 비조에 걸리고 그리고 네덜란드 결승전부터 떤 애들이 조별리그 첫 경기를 붙어버렸어요. 그리하여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아주 그냥 발라버렸죠. 그리고 D조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가 한 주에 걸렸어요. 그리고 F조.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이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나이지리아가 걸렸어요. 그리고 평균 FIFA 랭킹은 G조가 제일 높았어요. 독일, 포르투갈,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H조에 걸렸죠. H조에서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하고 같은 조가 걸렸었는데 고만고만한 러시아를 상대로 1대1 비겼고 그리고
굉장히 얕았던 알제리한테 2대4로 발려버리죠. 그래서 망했죠. 자, 그래서 그 일단은 우리는 조별리그는 완전 망했어요. 조별리그는 완전 망했고, 이때 그 8강전에서 브라질의 에이스였던 네이마르가 허리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4강전부터 결장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이마르랑 부딪혔던 그 콜롬비아의 순이가라는 수비수가 있어요. 이 순이가가 브라질의 4강전이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올리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마 지금 살아는 있을 거예요, 순이가는. 그러고, 왜냐면 네이마르가 그 순위 결정전 끝나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좀 뭔가 뭐 수고 많았다, 뭐 고맙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 아마 순위가는 아마 안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네이마르가 부상당해서 못 뛰었으니까 좀 동정 여론들이 좀 있었죠. 지금은 뭐 네이마르 지가 삽질했는데 뭐. 하여간 그렇게 된 덕분에 브라질하고 독일이 4강전에서 만났는데 둘이 붙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처음은 아니었다.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4강전에서 4강전 같지 않은 점수가 나와버리죠. 독일이 7대1로 브라질을 완전 발라버리죠. 네이마르하고 그 뭐냐, 네이마르하고 시우바하고 그 두 명 빠졌다고 브라질은 그렇게 털렸어요. 미네이랑 경기장에서 열렸고 미네이랑의 비극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7대1로 계속 막 골이 터지고 나니까 당시 그때 해설을 맡았던 차범근 씨가 독일이 골 좀 그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 왜냐면 차범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차범근 씨가 분데스리가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그 경기가 너무 그 압도적으로 흘러가고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브라질 막 관중들 막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골 좀 그만 넣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올 만했죠. 그리고 7대1 독일은 브라질을 철저하게 발라버리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독일은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하죠. 아마 그 연장전까지 아마 혈투를 했을 거예요, 결승전.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아니 독일이 우승을 해요. 독일이 우승을 했고요. 그 일단은 제가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에 관련된 역사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월드컵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제 오늘 내일 요 시간에 4강전이에요. 내일 요 시간부터 프랑스하고 벨기에 4강전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내일 요 시간엔 요거를 중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 사막기후라는 특성 때문에 여름이 아니라 거의 가을, 겨울에 이 월드컵을 열어요. 이 2022년 월드컵은요 2022년 11월 21일부터 해서 12월 18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2026년 월드컵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공동 개최로 결정이 됐죠. 이번 월드컵 개막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이때는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미국 알파벳 순서대로 그 배정이 된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고 개막전은 캐나다, 결승전은 미국에서예요. 그리고 2030년 대회는 일단 월드컵 100주년이거든요. 2030년은. 그래서 초창기 대회 개최국을 했던 우루과이가요
아르헨티나하고 공동 유치를 도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우루과이가 단독 개최를 못해요. 우루과이가 단독 개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루과이 월드컵 때는 진짜 몇 나라 안 나왔잖아. 근데 그 2030년이면 48개국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루과이가 단독 개최를 해요? 그리고 칠레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콜롬비아도 월드컵 이번 유치에 다시 그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단은 2030년 대회는 월드컵 100주년 기념 대회로 일단은 그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어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뭐 주변 국가하고 공동 개최 형식으로 일단 그 뭐냐 일단 관심 여부는 있어요. 그래서 2030년은 그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그 20세 이하 월드컵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짠니 인판티노 회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 네 개국이 공동 개최하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좀 요즘 그 좋아지면서 지금 사실상 묻혀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때 다시 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만나면서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안한 안건은 아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은 거부했으니까 빼고 남북 공동 개최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했어요, 현재. 그러니까 피파 회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한 물어봤고, 근데 이제 요즘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30년에 잘하면 남북 공동 개최할 수도 있어요. 대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경기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동남아 아세안 소속 10개국의 공동 유치를 희망을 그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월드컵 본선에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표를 안줄것 같고요. 일본은 그 일본 땅덩어리에서는 단독 개최가 힘드니까 그러면 북한 빼고 한중일 하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공동 개최하면 할수 있기는 해. 우리나라는 한 도시에도 축구 경기장이 한 여러 개 있는 데 있잖아요. 서울, 서울 두 군데 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FIFA가 그 어느 대륙이 개최를 할 경우 원래 차기 두개 대회를 같은 대륙에서 개최할 수 없는 규정을 한개 대회만 개최 불가로 변경을 한다. 약간 그런 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냐 2030년을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 한번 하려는 그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때 개최를 노리고 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개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48개국이니까. 48개국이니까 단독 개최는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러면 그 북한의 대도시들에다가 경기장을 몇개더 지으면 그럼 좀 나름 좀그 비벼볼 만한 하잖아요. 좀 경기를 좀 빡세게 돌리면. 그러면 그 개막전 서울에서 하고 그 준결승전을 부산하고 평양에서 하고 그 순위결정전 평양에서 하고 결승전 서울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 관중 동원 때문에 개막전하고 결승전을 서울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을 하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A조 그리고 북한을 뭐 대한민국을 A조에 배정하고 북한을 다른 쪽 조에 배정을 해가지고 뭐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A죠. 어쨌든 그리고 뉴질랜드가요 호주랑 같이 공동 개최를 노리고 있는데 호주는 이제 AFC잖아요. 뉴질랜드는 OFC 본부고. 근데 뉴질랜드가 호주랑 공동 개최를 노리는 건요 이제 소속 그 연맹은 다른데 어차피 그 개최국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세아니아는 그냥 뉴질랜드 한 장이 그냥 나와버리죠. 나머지 반장 뼈 빠지게 싸워야 되죠. 피 터지게.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한 장이 빠지죠. 왜냐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그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개최국 시드가요 그 대륙별 시드에 포함이 돼요. 예전엔 별개였는데. 그래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유럽은 잉글랜드가 오랜만에 그 1966년 이후 개최를 노리고 있는데 대신에 영국의 홈네이션이 네 팀이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그래서 영국 월드컵으로 공동 개최하는 그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아일랜드는 일단은 지리적으로 혼자 제주도처럼 섬이고 인구도 적고 그래가지고 그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잉글랜드는 EPL 경기 그 잉글리시 풋볼 리그 EPL 그런 경기장이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단독으로라도 솔직히 할수 있기는 해요. 아니면 아일랜드도 그럼 공동 유치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 근데 아일랜드하고 아직 접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독일 협회장이 이 약간 이쪽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잉글랜드 개최를.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모로코하고 알제리가 원래 월드컵 개최를 5번이나 도전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모로코하고 알제리가 그러면 그 튀니지까지 껴가지고 얘네가 그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아프리카거든요. 우리 한번 공동 개최해보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나라들이니까 그 유럽 선수들한테는 교통적으로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그 유럽 쪽 피파 위원들한테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남미는요. 100주년 대회이니만큼 처음 했던 데서 하자. 그래서 월드컵 권위와 정통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 공동 개최 추진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수 비율은 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대 파라과이가 2대 1대 1. 그리고 칠레하고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는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역사적 정통성으로는 남미 쪽이 걸릴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해요. 이때는. 글쎄요. 일단은 2030년 대회 때는요. 대륙별 티켓 배분수가 현재까지는 유럽 16장, 아프리카 9장, 아시아 8장, 남미 6장, 북중미 카리브 6장, 오세아니아 1장, 그리고 플레이오프 총 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정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직 2030년은 확정은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으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몰라 카타르 쪽에서는 이거를 그럼 48개국으로 우리 때부터 한번 늘려보자 약간 그런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될라나? 내가 보기엔 안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야기를 빼고 여태까지의 역대 월드컵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밀린 얘기들을 좀다 해봤어요. 밀린 얘기들 다 해봤고, 2026년 3국이 공동 개최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월드컵이 어디서 열릴지까지, 2022년, 2026년, 그것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거기까진 개최지는 일단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진 얘기해봤고, 네. 굉장히, 근데 이게 월드컵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2030년이면, 앞으로 12년만 더 있으면 월드컵 역사가 100년이 돼요. 올림픽은 이미 100년 넘었죠. 올림픽은 이미 100년이 넘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역사를 했었나? 나중에 한번 좀 리뉴얼을 해보고 싶긴 한데, 뭐, 그러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정식으로 그 역사 컨텐츠 하는 날은요, 제가 그거를 할 거예요. 역사를 바꾼 스포츠.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스포츠 사건들. 그런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 역사 속 이게 스포츠의 사건 사고. 그래서 뭐 외교적 문제를 좀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